오늘은 유인에 대해서, 유인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유인은 한 해에 보통 지금 같은 도장지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제 자기 나무의 수세를 자기가 먼저 자리를 잡으려고 많은 도장지를 위에 이렇게 쏟아 올리겠죠. 전지를 하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도장지는 좋은 도장지, 내가 쓰임새가 있는 도장지는 남겨놓고 그렇지 않은 도장지는 다 정리를 하면서 전지를 다 끝냅니다. 그런 후에 지금같이 유인이라는 시기, 우리 중부 안성 지역은 대체적으로 2월 말부터 보통 한 3월 한 중순 사이에는 다 끝냅니다. 근데 이 유인 작업에는 대체적으로 뭐 일반 다른 집들을 보면은 필요한 도장지를 남겨놓은 이 도장지를 가지고 위에서 잡아서 요렇게 대충 눕혀요. 한 요 정도 눕힙니다. 일반적으로 요만큼 눕히고 나서 눕힌다는 거는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겠죠. 그렇게 되면은 위인 작업을 하다 보면 요렇게 휘어져요. 통상적으로 이 가지가 항상 이 식물은 직립이잖아요. 위로 뻗으려는 전부 우세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체가 부러지지 않는 한 대충 윈줄로 잡아 당겨 놓으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러면 휘어지면은 요 휘어지는 이 굴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계속 얘들이 위로 뻗으려고 하는 그 수직 성장을 잡는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끊임없는 이 부분이 덩어리 이 부분 휘어진 이 덩어리 부분에 계속 도장지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는 만일에 꽃눈이 생긴다 하더라도 꽃눈이 좋은 꽃눈이 아니에요. 배를 달아놓으면은 배가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커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식물성 호르몬들이 더 우세하게 더 뻗어 올라가겠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 집이 정석이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논법을 하다 보니 저 우리가 일본 애들 그걸 많이 이제 모방해서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저런 경험을 쌓다 보니 지금처럼 저희처럼 이렇게 다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꺾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칼질을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도장지를 여기 있으면은 이쪽이 예를 들어서 이쪽이 비어 있어요. 이쪽이 비어 있으면은 도장지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꺾어서 넘길 수도 있겠죠. 빈 여백의 공간에 눕히면은 거기서 배를 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이쪽으로 눕히고 싶다면은 여기에 흠집을 내서 이만큼 흠집을 내서 이렇게 꺾어주면은 여기에 만일에 회백질이 여기가 물관이죠. 물관 여기가 끝에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체관이니까 이 물관이 한 10분의 1만 붙어있더라도 10분의 1만 붙어있더라도 여기 넘기면은 이쪽 넣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붙어있었다 그러면 넘기면은 이거는 유인이 됩니다. 그 해에 꽃도 피고 여기가 잘 안 물면은 꽃도 피고 배도 달 수 있어요. 올해 해. 그 해에 꽃도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도 달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꽃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냐.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입는. 근데 이게 오목구멍하게 좀 튀어나왔죠. 이렇게 좀 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꽃눈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꽃눈이 동글동글하게 크게 이어 있는 부분들 이런 건 다 보세요.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보면은 이런 건 크잖아요. 이런 건 다 꽃눈이에요. 꽃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인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꺾어서 만일에 이 도장지가 잎눈이 많았다 그러면은 꽃이 안 피겠지만 지금 같이 만일에 꽃눈이 달린 있는 그런 도장지를 눕힐 경우에는 얘가 한 달이면 다 안 불어요. 그래서 여기가 꽃눈이 있으면은 꽃이 피고 그 해에 배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꺾었을 경우에 많이 과도하게 지금 많이 상처가 났잖아요. 그럼 이 상처를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걸 빨리 치료하려 같으면은 저희 같으면 이렇게 테이핑을 해준다는 거죠. 테이핑을.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이 들어가면. 빗물이라든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꺾고 나서, 물론 꺾기 전에 저희가 밑에, 이 아래쪽에 테이핑을 빡빡하게 한 세 번 정도 감아요. 원래 물론 그 전에 이제 톱질을 하든지 해서 꺾으면은 이 도장지가 굵으면은 더 크, 이거 지금 야리야리하니까 얇으니까 간단한데 이 도장지가 굵을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 엄지손가락 이상 크니까. 그러면은 꺾을 때 쭉 찢어져 버린다고요. 여기하고 여기 아래가. 꺾을 때. 그래서 찢어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를 테이핑을 한 세 바퀴 정도 감고 나서 천천히 넘기면은 따다다닥 하면서 이게 찢어지겠죠. 꺾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가서 저쪽에도 유인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끈으로 묶어주는 이 작업이 유인 작업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저희 집이 대체적으로 지금은 좀 많이 저희 안성에서도 많이 따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이걸 꺾어 놓으면은 여기가 수세가 상당히 약해져 버리겠죠. 약해지니까는 여기 있는 꽃눈들이 잘 분화돼요. 그 다음에 꽃눈들이 지금처럼 여기 가지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바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꽃눈이 잘 자랍니다. 이렇게 휘어진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잡아 당겼다 그러면 여기서 한 1m 정도는 꽃눈이 없어요. 1m 정도는 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꺾어서 바로 잡아 당겨 놓으면은 묶어 놓으면은 여기서 요만큼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만큼이 1년 차였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장지가. 그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가지를 한 90% 이상 쓴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백 없이. 그러면 일단 요 가지에 해당되는, 밑에서 바로 이 주간에서, 원 주간에서 영양분이 타고 이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바로 물이 직선으로 흐르는 거예요. 영양분. 영양분은 물을 따라 흐르니까 물길이 직선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 2년차, 여기 3년차, 여기 4년차 올라오세요. 이게 올해 4년차 가지예요. 그 4년 된 건데, 4년, 보통 3년, 4년이 가장 좋아요. 그 알이 좀 크게 나오고, 대가도 형성되고 좋고, 그 다음에 한 6년차 때부터는 이제 5년차부터는 예비 타지를 둬서 6년차 되는 대게 좀 잘라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